사람 주신 분 같은 경우 너무 힘든데. 그러게요. 여기 되고 나도 힘들다란 말을 좀. 지금이라도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? 공소시효가 있나요? 네, 일단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이니까 그 집을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지 이거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 양희애 씨가 그 공소시효 말씀 주셨는데 이 시효무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. 네. 일단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집이 팔렸다 그러면 집을 이 이후로 새 집을 사는 사람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집을 찾아올 수가 있어요.